증권사 키워드 기회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올라왔네요. NH 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되겠고요. 이 NH 투자증권이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소비 활동 정상화와 또 제품 믹스 개선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3월부터 면세와 또 중국 현지 소비 활동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채널 구조 조정 작업도 상반기에 집중될 계획이라서 이 실적과 투자 심리가 점점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리포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사실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답답했던 순간들도 정말 많으셨을 텐데 사실 네. 실적이 뭐 잘 나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실적이라는 게 기대치 대비잖아요. 화장품주가 실적이 좋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 자체가 이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 컨센서스를 좀 하회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안 좋은 실적만 아니면 일단 실적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는 실적이 좀 더 좋아지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의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는 이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네,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스크 쓰면 이제 화장을 좀 덜 할 수 있겠죠. 네, 나가기도 이제 덜 나가면 화장 덜 할 테고 예. 당연히 이제 피해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이번 그 실적 컨센서스 하회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니스프리 폐전 관련된 비용 발생이라든지 인건비 일회성 비용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분기에는 지금 이 요소가 빠지겠죠. 그래서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베이징 올림픽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방역이 좀 강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화장품 판매가 좀 둔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올림픽 종료가 되면 이 부분 역시도 해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온라인 매출 비중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 대한 부진을 상당 부분 만회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국내만 보면 국내 온라인 매출의 경우 40%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했습니다. 추후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이 온라인 부분을 계속 끌어올리는 모습들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글로벌 방역 체계 전환에 따른 매출 회복 기대감 이게 이제 지금 화장품주를 보는 예.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난주부터 확실히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유럽과 같은 국가들은 방역 전환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고요.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이 낮은 것이 사실상 확실시가 되죠. 그래서 관리 쪽으로 흐름을 바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뭐 아직은 섣부르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관리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정치권의 언급들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고가 화장품의 매출이 견조한 부분도 이익에는 좋습니다. 예. 아모레퍼시픽의 그 고가 화장품 라인은 설화수인데 그러니까 다른 화장품이 전체적으로 중국 내 매출이 안 좋아도 설화수는 두 자릿수 숫대 이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고가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견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후에 그 기존 브랜드 이상의 고가 프리미엄 브랜드를 런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나오는 시기에 아모레퍼시픽이 한 번 더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가장 큰 모멘텀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워낙에 많이 빠졌습니다. 작년에 30만 원 고가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났다가 최근에 바닥권에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10년간 그 아모레퍼시픽 PBR 차트를 보시면 최저치인 2배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내 자산가치 거의 최저점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10만 원 중반을 깨지는 않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뭐 다이나믹하게 쭉쭉 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조정받을 때마다 모아가시면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2020년에 비해서 이제 지난해 지금 실적을 봤을 때는 그래도 대폭 개선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결국 실적을 중점적으로 보되 그 안에 분석이 어떻게 됐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이 예. 나오면은 단순히 잘 나왔다 못 나왔다 이것보다는 예. 왜 잘 나왔는지 왜 못 나왔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슈가 연속적인지 이걸 보셔야겠죠. 뭐 어닝쇼크가 나오면은 일회성 비용에 의한 어닝쇼크면 생각 그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예. 다만 기업의 본질적인 측면이 안 좋아서 어닝쇼크가 났다면 그거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니까 항상 내용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